대구 경북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업 제품과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컸는데 치솟는 물가 동향을 서은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대구 주유소 휘발유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1,9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와 LPG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3%와 4.9%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4.1%보다 높은 것인데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석유류 등 공업 제품, 공공요금과 서비스 부문도 2, 3% 올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대구가 5.2%, 경북이 5.8%로 지역 미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빵과 곡물이 5%, 식용유지가 20%가량 오르면서 외식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전국적으로 6.6% 상승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상승률이 6.8%와 6.9%로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지역에서도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